근데 제가 더 간단한 방법을 일러드리자면, 안녕하세요. 만신지혜라고 합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장례식 같은 거를 갈 경우에 네네. 뭐갈 때도 뭐 이렇게 소금을 뭐 갔다 오면 뭐 소금 뿌리라든지 뭐 이렇게 좀 비방법? 이렇게 좀 네네. 나쁜 거를 이렇게 묻혀 갖고 오지 않는 그런 네. 방법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제가 아는 건이 정도인데 좀더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?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우리가 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찌됐든 인간에 대한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. 그럴 때뭐 슬픈 일이라고 피하실 거 없고 주저하실 게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상갓집이라는 곳을 가실 때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선 양말을 두 켤레를 준비를 하세요. 뭐 색깔이 어찌됐든 검정색이나 회색 계통이면 제일 좋으시겠죠. 어두운 색깔. 그 양말을 두 켤레를 한꺼번에 신으시는 거예요. 한 번에요? 네네. 양말 두 켤레를 한꺼번에 신으셔서 이제 상갓집에 뭐 방문을 하셨다가 인사를 하시고 이제 나오실 적에 먼저 신으셨던 한 켤레는 이제 상갓집 화장실이나 상갓집에 나오셔서 뭐 주차장에 쓰레기통이 있으시다라면 거기서 한 켤레를 벗고 나오시는 거예요. 벗고 집을 돌아가시는 거죠. 그리고 내 집에 가셔서 속 안에 이제 신었던 그 양말은 그냥 뭐 벗어서 깨끗이 빠르셔도 되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.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 소금은 나쁜 기운을 뭐 쫓는다라는 부정을 치는 의미에도 있지만 소금이 재물에도 해당이 됩니다. 예를 들자면 소금 바가지를 갖다 놓고 상갓집에 갔다 오면 뭐 소금을 치는 것이 늘상 일이시기는 해요. 근데 제가 더 간단한 방법을 일러드리자면 머리가 짧으시든 기시든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상관없이 굵은 소금을 이제 천일염을 한 3알 정도를 3알 정도를 준비하셔서 머리 속에다 넣으세요. 머리 속에다가 머리 기신 분은 더 좋으실 거고 짧은 스포츠 머리이신 분들도 어찌됐든 머리 속에 소금이 3알 정도는 다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소금 3알을 들고 들어가셔서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다 집으로 이제 돌아올 적에 내집 대문 앞에서 머리를 터세요. 그 소금 3알이 빠질 수 있도록 머리를 털고 들어가시면 또 깨끗하고 또한 가지의 비방법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위생장갑 있잖아요. 위생장갑에 어떤 위생장갑이든 가운데 손가락 마디가 제일 길어요. 그렇죠.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마디만 가위로 자르셔서 그 속에 소금 조금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묶으세요. 묶으셔서 그럼 부피가 한 요만큼 될 거거든요. 그럼 그걸 이제 양복을 입고 가시면 양복 주머니에 또한 여자분들은 이제 가방이나 백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 속에다가 넣으셨다가 상갓집에 이제 인사를 다 드리고 나오실 적에 차를 타실 쯤에 이제 그 소금 주머니를 꺼내셔가지고 뒤로 소금을 훅 치고서는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차를 타고 오시는 것도 깔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선생님,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 방법들이 네네.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. 그럼요, 소금을 치는 일은 흔히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신 일이기도 하지만 소금을 가지고 이제 상갓집을 다녀왔었을 때에 이제 할수 있는 방법 이제 두 가지와 또한 가지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양말 두 켤레를 신고 가라. 근데 여름에는 무더울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뭐꼭 그걸 덥다라고 생각하면 나쁜 것을 묻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 나쁜 기운을 막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 뭐 얇은 양말이든 뭐 두꺼운 양말이든 덧신이든 상관없으시니 뭐 스타킹을 신으시는 분들도 스타킹을 뭐두 켤레를 같이 신으시고 나오실 때에 상갓집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차장에 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한 켤레는 벗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. 어찌됐던 저희 인생사가 한번 오면 가야 하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꼭,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리낌 갖지 마르시고 상갓집에 이제 가실 적에
비방법을, 간단히 할수 있는 비방법을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렸으니, 그렇게 행하시면 되지만, 혹시라도 상가집에 방문하시고 난 뒤,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, 뭐, 몸이 좀 편찮으시다든지, 뭐, 갑자기 조금 식음을, 은폐하신다든지, 하시던 일이 조금 잘안 되신다든지 하시면, 꼭 이제 뭐 가까운 내 집과 가까운 곳이 있거나 믿음이 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의논하시고 공론하셔서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얻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